그래요. 상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갤러리 사장 말고 남자로서 상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언니에 대한 상우 마음은 잘 알 것 같은데 언니 마음은 도통 모르겠거든요. 그걸 꼭 서윤 씨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 상우 좋아하거든요. 친구 말고 남자로. 지난번엔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저 진짜 상우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도 온 건데 언니한테 마음 가 있는 거 보고 완전 김샜죠.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이 정도면 언니한테 물어볼 이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언니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언니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내 예감이 맞았네. 근데 왜 상우한테 언니 마음 숨기는 거예요? 아직은 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자신 없는데. 언니 마음 확실하게 보여줄 자신 없으면 나 미국에서 상우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우 놓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붙잡으세요. 나한테 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상우는 내 친구잖아요. 친구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끼어들기가 아마 찔렸나 보죠? 진짜 어? 이제 새벽 2시를 넘겨? 오기만 해봐, 아주 죽었어. 이게 어디다? 아, 인간아! 응? 여보, 아직 안 잤어? 꺼져, 있어. 빨리, 나, 여보. 나가! 아유, 여보. 뭐? 벌써 50만 원? 아, 들어오겠다는 시간에 제대로 안 들어오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며. 빨리 내놔. 아, 그래도 그렇지. 무슨 5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그리고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은 술 좀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 그게 하루 이틀이야? 어? 일찍 들어온다 큰 소리나 치지 말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주든가. 이거 허구한 날 식구들이나 기다리게 하고 당신이 언제 들어오겠다는 시간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나 있어? 아이, 그래도 그렇지. 50만 원은 너무 심하잖아. 아, 정말. 당신이 그동안 뿌리고 다닌 술값에 비하면, 어? 껌값이지. 뭘 그래? 아이, 참. 알았어. 그럼 내. 오늘부터 내 술 절대 안 먹고 8시까지 들어온다. 응.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어? 내, 아, 그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온다면 내 벌금 낼게. 응? 아이고, 말은 잘해요. 아, 내가 만약에 벌금을 안 내면은 내 당신 자식이다, 자식. 어? 약속. 자, 약속. 그래. 도장. 아, 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응? 정말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래. 알았어. 복사. 이상입니다. 뭐 다른 전달 사항 있습니까? 사장님, 이거 저희 갤러리 식구 사진인데요. 미국 가셔도 저희 잊지 마시라고요. 아, 뭐 일주일 있으면 오는데 이런 걸.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이 사장님 안 계실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운이 빠지고 밥맛도 없고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밥 두 그릇 먹었잖아. 아무쪼록 저희 갤러리는 걱정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다녀오세요.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돌아오시고. 그렇지. 저희 선물 같은 거는 그냥 꼭 사오시고요. 제가 돌아오는 거 자체가 선물 아닌가요? 예? 안 그래요, 홍준 씨? 네? 언니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 미국에서 상우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라요. 뭘 그렇게 떨어지게 봐요? 나 보고 싶을까봐 미리 실컷 봐주는 거죠? 아니요. 제가 언제 봤다 그래요? 뭘 그렇게 보세요?
나도 미국 가면 진주 씨 보고 싶을까 봐 미리 실컷 봐두는 거예요. 저기 사장님. 다른 직원들도 이만큼씩 보고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요. 저기 그게 아니라요, 사장님. 네? 저기. 아니에요. 홍진주 씨, 네? 내일 공항에 나와줄 수 있어요? 난 홍진주 씨 배웅 받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많이 밀려서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아 백화점 세일이 내일까지라고? 아 여름 옷에 그득까지? 아니다. 그냥 너희끼리 다녀와. 마음에 있으면 뭐하니. 항상 돈이 문제지. 그래. 에휴, 니들은 좋겠다. 한가하게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아 맞다! 벌금 50만원! 이가 오늘도 늦게 들어오면 꽁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오빠가 늦게 들어오도록 도와달라고요? 아이고 언제는 어? 일찍 안 들어온다고 난리치더니. 아 왜요? 아 글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오빠가 8시 넘어서 들어오게 아가씨가 도와주면 무조건 10만원 드릴게요. 아, 10만원이요? 아휴, 당연하죠. 도와드리죠. 누구 부탁인데. 꼭 성공해야 돼요. 아가씨만 믿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8시 이후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아, 매일매일 그냥 이런 아르바이트만 들어오면 아, 진짜 좋겠다. 아이고. 오빠야, 오빠야. 어? 오늘 말이야, 응. 우리 학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회식 한번 할까? 회식? 응. 아까 보니까 응. 기선생하고 이정 선생님 힘이 이렇게 없어 보이더라 진짜. 이럴 때 오빠가 그냥 회식 한번 딱 쏘면 사기가 그냥 팍팍 올라갈 텐데. 그럴까? 응. 좋다. 가 아니고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하는 걸로 하지 뭐. 어? 내일? 응. 어, 미친 김에 그냥 오늘 하자. 아니야, 아니야. 요즘 내가 하도 술자리에 끌려다닐 때니 너무너무 피곤해. 내일 하자, 응? 아, 누워서 한번 떡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된다. 에이. 진주야. 어, 도우 씨. 잘 만났다. 아침 학원 가는 길에 네 얼굴 잠깐 보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기분은 좀 괜찮아졌어? 어? 어 날씨 좋네. 그렇네. 너 내일 쉬지? 우리 산이나 갈래? 글쎄 등산이랑 사랑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 인내가 필요하다. 서로 잡아주고 기다려줘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 동우 씨가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지. 야, 가자. 너랑 나랑 등산한 지 오래됐잖아. 응? 응. 가자. 정말? 응. 정말 가는 거야? 응. 꼭이다, 꼭. 알았어. 그러면 내가 도시락은 내가 내일 싸올게. 응. 알았지? 그래. 알았어.